안녕하세요. 다육 왔습니다. 도동이 다육에서 화분을 몇 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언박싱 하면서요. 꽃향기 야상화에서 아칸서스라는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가 있어요. 요거 아칸서스 모리스라고 하는데요. 요게 3만원짜리인데 요 구독자님께 선물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온 아이인데 요 아이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저 솔길 화분이에요. 솔길 화분인데 안에 이게 딱 금이 이렇게 쫙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그 저기를 붙였어요. 순간 접착제를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다가 요 모리스를 그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잎이 무늬가 있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 이게 가격이 65,000원짜리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요거 제가 선물로 받아왔어요. 이거 뭐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선물로 받아왔고요. 요것도요. 여기가 보니까 영상을 담는데 보니까 이게 딱 나간 거예요. 이렇게. 사장님들도 이런 게 애로점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약간 이게 발이 좀 불량이에요. 요것도 선물로 하나 받아왔어요. 이거는 가격은 사실은 12,000원짜리인데 사장님이 10,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데 여기 트임이 가마 트임이 이렇게 딱 갔어요. 여기에 뭐 별 상관은 없는 거라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름이 분재 접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0,000원이에요.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8. 밑으로는 10이에요. 딱 심을 저기가 조금 좀 낮은 화분, 요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하나 선물로 받아왔어요. 제가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괜찮아요. 요거 그 숨터 공방 화분요. 숨터 40-3번이에요. 이게 4만원인데 수량이 많은 거는 뭐 한 5개 정도 이렇게 남았고요. 없는 건 한두 개 이렇게 남았어요. 품절된 그 가격대도 있고요. 요게 세트로 갈 때 7만원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모양이 벌집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요. 이게 센치가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높이가 거의 20 다 돼요. 19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cm 정도 편차가 있어요. 이게 만들다 보니까 저는 조금 높은 걸 갖고 왔는데 21cm고요. 또 옆으로는 18cm나 돼요. 그러니까 20cm에 19cm가 되는 게 있고 요런 사이즈들은 굉장히 괜찮은데 화분이 굉장히 괜찮아요. 이 숨토공방 화분이요. 그래서 요걸 하나 제가 가지고 왔고요. 요번에 그 희경 화분이요. 그 신상으로 그 들어온 게 몇 종류가 있어요. 4종류인가 5종류 주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예요. 여기 38,000원짜리인데 38,000원짜리가 요번에 세 가지가 새로 입고 돼 있어요. 사이즈가 1, 2, 3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일 3번짜리 요게 제일 넓은 거 주둥이 제일 넓은 거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38-3번으로 요렇게 되어 있죠. 21에 밑으로 13cm예요.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모아 심기, 모듬 심기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런 거 요걸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또 그리고 영상에 제가 휴대폰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작동이 조금 잘못돼서 초반에요. 이런 그 저렴이 화분 10,000원짜리 이런 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5가지 정도가 영상이 잘 안 찍혔어요. 그래서 그 실어 드리지를 못하고 처음에 이렇게 긴 논분부터 나갔죠. 그 논분 앞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거 하나의 일부예요. 이게 이름은 공방 1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화분이요. 굉장히 또 요것도 사이즈가 괜찮은 요런 화분이거든요. 16개 12cm예요. 그래서 모아 심기도 괜찮고 뭐 하나를 심어도 괜찮고 단독을 심어도 괜찮고 이렇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요게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이름이 공방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고요. 요것도요. 요것도 그냥 모아 심기 하면 굉장히 괜찮은 사이즈인데 요것도 담기질 않았어요. 야생 접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은 4개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센치가 굉장히 좋아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지피로 올라가는 거 있죠. 이런 거 심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바이설 뭐 요렇게 좀 심어도 적당한 화분이고 이래요. 뭐 요게 그 이런 그 조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꽃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무게감이 조금 있어요. 그 점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센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23.
그 다음에 높이는 10인데요. 실제로 심을 수 있는 거는 한 8cm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피로 누운 식물들이 있죠. 뭐, 이끼용담이라든지, 누운주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별가금이라든지, 이런 거 심으면 이것도 굉장히 또 어울립니다. 바이솔이라든지. 또, 요런 데 심을 만한 게 또 있어요. 애호가님들은 이런데요. 분재도 심어요. 나무 이렇게 되는 거. 요 사이즈를 화분을 크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요것도 있고요. 나머지 또 한 3개 정도인가 이렇게 안 올라간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아주 이렇게 해서 영상이 조금 좀 잘못됐었어요. 흙은요. 제가 지금 향기토가 없어서 처음토를 사용합니다. 처음토 도둥이다요. 구매한 흙 1대1대1로 섞었어요. 계피가루 좀 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믹스를 하는데요. 이게 구매한 흙이 아니고 밭흙이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밭흙 50, 마사 30, 펄라이트 20 이렇게 해보시고요. 향기토에 하시는 분들은요. 향기토 80에다가 흙을 구매한 흙은 20, 그 다음에 밭흙이 있으시면은요. 향기토하고 밭흙하고 반반 섞어놔도 괜찮아요. 토동이 흙에는요, 토동이 흙 50에다가, 밭흙을 사용하시면 3, 40, 그 다음에, 펄라이트를 조금 좀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구매한 흙하고 밭흙하고 비율은 구매한 흙을 20을 놓으면요, 밭흙은 더블로 넣어도 괜찮아요. 40%까지. 구매한 흙은 약간 좀 이게 부엽토 성격도 있고, 나중에, 부패 확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밭흙보다는 좀 덜 넣어줍니다. 자, 요거는, 흙을 조금 좀 많이 넣었어요, 제가. 요거 왜 이러냐면은 조금 좀 자라라고요. 너무 어려요. 이거 저기 꽃향기 사장님 키우시는 거 보니까 흙을 조금 좀 첨가해서 해도 되겠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란석을 굉장히 많이 깔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흙을 좀 넣어주고요. 이 아칸소스 무늬 얘 말고요. 아칸소스는 그리스 국화잖아요. 노지에서도 월동도 잘 되고 꽃도 피는데 향기도 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 무늬종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남쪽에만 이렇게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노지에서 키우는 것보다 무늬가 너무 이쁘잖아요. 이게 그냥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수량이 많이 있고 되지 않았고요. 12개 있고 됐어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저도 요거를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키우기는요. 그 저기 꽃향기 사장님은 물 겉흙이 마르면 다른 거 물 줄 때 한 번씩 이렇게 주고 키웠는데 잘 자랐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탈탈 다 털었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하, 뿌리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그 저기 사장님 이게 이만큼 근상으로 심어가지고 이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구근이.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커트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뿌리를 살짝 이렇게 잘 펼치시고요. 자, 요거를 흙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세우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좀 탕탕 두들길 거예요. 그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잘 들어갈 수도 있도록 이렇게 좀 쳤죠. 그리고 흔들면서 위로 이렇게 치켜 세우고서 위로 빼올릴게요. 이렇게네요. 그리고 이제 또 흙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흙이 됐어요. 살짝 눌러줄게요. 바깥에 뿌리 없는 부분에 이렇게 살짝 누르고요. 근상으로 조금 올라오게 심었어요. 조금만 더 뺄게요. 저는 이렇게 너무 많이 빼면은 또 근상으로 너무 많이 빼올리면은 몸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빼올려주세요. 위에 무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래 이런 것도 어두운 색상 화분도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어요. 무늬가 굉장히 예쁘죠? 일반 아칸소스는 그냥 저기 이렇게 이 무늬가 예쁘지가 않아요. 이게 무늬 보는 낙이 괜찮은 것 같아요. 꽃은 어떻게 피는지 아주 굉장히 궁금합니다요. 저도 물을 많이 주세요. 뿌리를 다 털었잖아요. 자, 물을 3일 동안 매일 주시고요. 하루 건너뛰고 3회 주시고요.
이틀 건너뛰고 삶해 주시는데요. 요거는 물을 조금 아껴줘도 괜찮다고 해요. 물이 잎이 처졌을 때 줘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4일에 5일에 한번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분이 굉장히 큰 화분이에요. 이 센치가요. 요게도 이렇게 이제 화분 크기에 따라서 물 주는 그 날짜 있죠. 그 수도 좀 달라집니다. 햇볕은 많이 없어도 이게 괜찮대요. 양지도 괜찮고 반양지도 괜찮은데 햇볕보다는 반양지에 더 잘 자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우스 속에서도요 잘 자랐대요. 한 2년 정도 거기서 이렇게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베란다에서 통풍 잘 되는 곳에 있죠. 이렇게 방그늘 식으로 이렇게 해가 한두 시간 들어오는 장소에 이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미르 물약이나 그 한방에 S 있으시면은요 이렇게 좀 쳐주세요. 자, 이렇게 많이 쳐주세요. 한방에 S는 한 5회에서 7회, 요거 미르 물약은 한 10회에서 15회 이렇게 많이 쳐주셔야 돼요. 흙을 다 털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저기도 해주세요. 뿌려도 줍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